국회 국민 동의 청원의 숫자가 올라가는 걸 무슨 흥미진진한 스포츠 마냥 신나게 중계하고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었을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여론을 자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어이 탄핵을 맺어짓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탈환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회 독점 권력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집권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최악의 인물이 치른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에서 패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단 하루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간 보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독선과 무능, 비겁함과 천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단 하루도 국정에 협조함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되어온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역시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 가슴에 대못받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대안이란 게 기껏해야 부패한 운동권 인사들로 채워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걸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충분히 학습해본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집권 초기 90%의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음에도 단 5년 만에 그것도 자신들이 칼잡이로 키웠던 평생검사 정치 초짜에게 정권을 넘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랬는데 하물며 윤석열 정권의 대체자가 이재명 정권이라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권 출범하는 첫날부터 윤석열 정권 때보다 단 반목과 반대, 분열과 혼란이 시작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지키기에 모든 국력이 소진되며 국군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극단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냉철함과 양심이 남아있는 정치인들의 용기가 절실합니다. 저는 우리 개혁신당이 그러한 대한민국 구하기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